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해야 된다. 뭐 이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저 임방글 변호사님 이제 자녀를 곧 초등학교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할 때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마을에 계시겠어요? 아니면은 초등학교가 없는 마을에 사시겠어요? 당연히 가까이인데 저는 그렇죠. 중학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지역 사회가 황폐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아이들 목소리 듣기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역이 이제 급격히 고령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황폐화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폐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학교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율성 면에서 이것은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폐교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 학교가 폐교되었을 때 이제 학생들은 도심 지역에 자꾸 몰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주택난이라든지 교통난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본다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지금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수 학생들에 대한 개별화 교육과 또 이를 통해서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다양한 그 교육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단위 학교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생태 체험 학교로 변신한다든지 아니면 전통 놀이 중심의 학교로 발전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이 이제 인구가 줄은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폐교가 능사가 아니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소규모 학교를 해서 소규모 학교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대안을 마련했다고요? 우리 박경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제적 효율이 아닌 학습권 보장의 측면을 이제 저는 서울시 교육청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2016년 말에 8개 초등학교를 서울형 작은 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형 작은 학교요? 네, 서울형 네. 작은 학교가 명칭이고요. 그 종로구에 있는 교동초등학교와 제동초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한강초와 용암초 등 도심권 학교 위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제 당시 학생 수 200명 이하의 학교 가운데 학교 위치와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 등을 감안해 이 8개 학교를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이 학교들 가운데 통폐합 이야기까지 많이 오갔던 실제로 오갔던 학교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나서 보니까 올해는 6개 학교의 학생 수가 늘었고 2개 학교도 이제 소폭으로만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교동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94년에 개교한 대한민국 1호 초등학교인데 그랬죠. 이 교동초등학교도 최근 5년간 학생 수가 늘고 있고 이 학교는 2004년 이후로 처음으로 입학생 수가 40명이 올해 넘었다고 합니다. 아, 15년 네. 만에 이제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서울형 작은 학교의 이제 성공 사례라고 여겨질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질 뻔했던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 수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김대현 교감 선생님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좀 보시죠. 작년에는 140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다양한 행사 활동에 전체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활동 기회를 많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인근에 저희가 그 인사동이라든가 북촌에 그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많은 그 체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견학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방과 활동, 현장 체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체험을 함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학교가 또 방과 후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돌봄 시간에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맡겨 주시면
저녁에 이제 맞벌이 가정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갈 그 저녁 시간까지.